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22강이 되겠습니다. 인도 종교 명상 비즈니스 어쇼 국제 명상 리조트. 이제 제가 지금 가봤거든요. 여기는 이제 거기 그 어쇼 국제 인터내셔널 명상 리조트고 또 밑에는 그 인도 사람들이 주로 이제 명상하는 그런 이제 사진입니다. 얼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의 나라를 보내고 있었죠. 1차적으로는 이제 검진에 의한 치료와 격리가 필요하고 2차적으로는 방역에 의한 예방이었죠. 그 지인들의 소식에 따르면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집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명상과 요가 등으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견뎠다고 이제 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지나간 일입니다만 인도는 정말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의 명상 비즈니스는 또한 요가 비즈니스 못지않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인도는 뭐 가난하고 뭐 후진국이고 그런 것 같지만 굉장히 저 어떻게 보면은 정신 산업은 우리보다 더 앞서가 있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마하라슈트라주 뿌네에 소재한 오쇼 국제 명상 리조트지요. 한국에도 잘 알려진 오쇼 라지니쉬의 가르침에 따라 명상 힐링을 하는 곳입니다. 오쇼의 본래 이름은 라지니쉬 찬드라 모한 자인인데 인도의 신비가 구루 및 철학자로 이제 알려진 인물이고 1960년대 이후로 아차리아 라지니쉬라는 이름으로도 이제 알려졌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자신을 부하관 슈리 라지니쉬라고 이제 불렀고 1989년에 오쇼라는 이름을 새로 이제 택하여 그 뒤로는 주로 오쇼 라지니쉬로 이제 불렀죠. 오쇼는 1960년대 철학 교수로서 인도를 돌아다니며 대중을 상대로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와 마하트마 간디 및 기성 종교에 반대하고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지지하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1970년 오셔는 제자를 받으며 정신 지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했고 그 뒤로 세계의 종교적 경전이나 신비가 및 철학자들의 글을 재해석을 했습니다. 라지니쉬는 미국에도 진출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라지니쉬 뿌람을 설립해서 라지니쉬 왕국을 건설하려다가 좌절되기도 했고 라지니쉬 생화학 테러는 1984년 8월에서 10월에 걸쳐 미국 오레곤주 댈러스의 샐러드바 사계소에서 음식에 살모넬라균을 타서 751명이 중독되고 45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건을 이제 일으키기도 했고 테러를 일으킨 것은 구루 오쇼 라지니쉬의 추종자들로 도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서 1984년 와스코군 지방선거에서 자기네 후보가 당선되게 하려는 이제 공작이었죠.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역사상 최초이자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생화학 테러였습니다. 라지니쉬는 일종의 신종교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정통 힌두교나 기성 종교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자이나교에 대해서는 좋은 호감을 가졌고 인도의 기성 종교에서 명상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연설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대학 강사를 하면서는 더더욱 대중 강연가로 이제 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1970년 명상 이벤트를 주도했고 나중에 뿌네 아슈람을 세워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는 특정한 종교의 전통이나 교의를 따른다기보다는 힌두, 불교, 자이나교에서 장점을 취합해가지고 라지니쉬 스타일로 아슈람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이제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추구했던 라지니쉬 공동체의 기본 정신은 인도 교유의 은둔 전통인 산냐사에 두고 있습니다. 산냐사는 산스크리트로 이제 산냐사라고 하는데 기절자 또는 둔세자 은둔화해서 이제 사는 사람들을 이제 산냐사라고 그러거든요. 남성은 산냐시, 여성은 산냐신이라고 이제 칭하는데
인도에서는 집을 떠나 무소유로 살면서 수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은 이런 그 산야시 전통이 있습니다. 수십만 명. 어떤 사람은 뭐 백만 명도 넘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집을 떠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이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밥을 얻어먹으면서 길에서 자면서 이런 게 있어요. 원래 불교도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나진희 씨는 스스로를 유산야사로 자처하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그런 정신에서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옛날에 산야사가 집도 없이 무소유로 유행하면서 정처 없이 걸식하며 수행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일정한 수행 공동체에서 명상을 주로 하면서 이제 생각하도록 했죠. 그러니까 인도 옛날에 그 산야사들은 이제 집도 없이 홈리스로 했지만 지금의 유 산야사는 이제 이거 거처가 있는 거지. 있지만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명상을 하면서 명상하고 요가하면서 그런 어떤 공동체 그런 개념이 되겠죠. 라지니 씨는 미국에서 영광과 상처를 동시에 맛보는 경험을 하고 인도로 돌아와서 푸네의 아슈람에 머물다가 1990년 58세로 생을 마감하는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제자들은 미국 감옥에서의 그때 미국에서 또 그 감옥으로 들어갔었거든. 그때 약물 중독 때문이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쇼 라지니 씨는 죽고 나서 더 유명해졌는데 대개 오쇼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는 인도에서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성자 칭호를 듣고 있습니다. 뿔에 있는 오쇼 국제명상 리조트는 일종의 힐링 비즈니스 센터처럼 세계 각국에서 온 영성에 목마른 자들에게 그야말로 아슈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종교가 교의와 제도와 의례로 마음과 몸을 구속시켜 부자연스럽게 만든다면 이곳 오쇼 국제명상센터는 철저하게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으로 영혼의 심태가 되게, 이 중요한 말이에요. 기성 종교가 교의 무슨 경이다, 무슨 뭐 바이블이다, 경이다 이렇게 하고 그 교리, 교리 가지고 그다음에 제도, 근데 제도가 있잖아요, 시스템. 그다음에 의례, 의식. 이걸로 마음과 몸을 구속시켜 가지고 부자연스럽게 만든다면은 오쇼 국제 명상센터는 절대 몸과 마음을 그 구속하지 않고 힐링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으로 영혼을 갖다가 예, 쉬게 하는. 그렇게 이제 이걸 지금 리조트를 꾸며놨더라고 보니까.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단기간에 다 내려놓고 고대 인도의 수행자들처럼 무소유자가 되는 체험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아주 옛날 인도에서는 구도 열정에서 이런 생활을 자청해서 했습니다. 불평과 부족함을 감내하면서도 정신적 만족을 느끼면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고대 산야사와는 다르게 이제 비용을 지불하면서 류 산야사의 삶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도에서는 이제 자기가 직접 뭐 집을 떠나가지고 무소유자로서 산야사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 또 현대인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동안 회비를 내고 사용료를 내고 뭐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한 달이면 한 달간 거기 가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국제 명상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인도가 그런 거에 앞서가 있어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도 그렇게 해야 돼. 사실은 자꾸 뭐 명상만 강조할 게 아니라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자유스럽게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저도 이곳을 직접 방문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곳 아슈람에는 키 큰 나무들이 출보하고 검은 대리석과 넓은 광장이 있는 정원으로 가꾸어져 있습니다. 초록색과 검은색의 조화로 이루어진 아슈람에서는 매일 오전 6시에 시작하는 10회의 명상 세션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번 정도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수영장도 있고 스파, 뭐 체육관, 사이버 카페, 뭐 테니스 코트가 있고
커피와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또 식당도 있고, 또 은행도 있어, 은행. 필요한 젓갈색과 흰색 예복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도 있더라고요. 밤이 되면 보름달 아래의 명상, 음악 공연 및 영화 상영으로 활기가 넘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류 비용을 지불하고 에이즈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한 누구나 방문할 수 있지만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것은 이제 권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제 통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조용히 명상을 하면서 힐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쇼 국제 명상 리조트는 기존의 인도 종교 전통을 완전히 계량해서 21세기 현대인들, 특히 서구인들의 취향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맞춤식 수행 체험을 하도록 하면서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운영하는 사찰이나 신생 종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샘플 스테이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을까 이제 합니다만은 좀더 유연성이 필요하다. 유연성. 좀더 부드럽게, 좀더 이렇게 아주 딱딱한 타이트한 그 시간 프로그램을 짜서 한다기보다도, 스스로 느끼면서 스스로 이제 뭔가를 거기서 체험하면서 어떤 그 힐링이 되고 정신적 자양분이 될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22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